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을 향해 갑니다. 저는 지금, 지금 출발해서 지금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요. 가스 넣으러 갑니다. LPG 충전하러. 이제 운동하다가, 그냥, 사실 내일, 충전소 들렀다가 가도 되는데 운동하다가 또 막상 또 차키를 가지고 차에 뭐 좀 이제 가방하고 이제 출장 갈 준비 좀 챙기느라 짐 넣으면서 에이 가스 충전하고 와야 되겠다. 왜냐면 충전해 놓으면 내일 여기 저희 집 앞에서 바로 IC 올리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돌아서 충전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돼서 뭐 사실 뭐 그렇게 번거로운 건 아니지만 아침에 충전하려면 귀찮아서 그냥 충전하고 저녁에 충전해 놓으려고요. 솔직히 저녁에 충전해 놓으면 좀 편하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충전소까지는 3k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싸요. LPG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뭐 100원씩 이렇게 싸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가는 게 해놓는 게 여러모로 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 출장 갔다가 귀가할 때 항상 제가 완충을 해놓는 편인데 지난번에는 귀찮아서 충전을 안 해놨더니 또다시 이렇게 귀찮게 되네. 근데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나저나 제 뒤에 카니발 아저씨는 오른손으로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라이트도 안 켜고 시커멓게 안 그래도 차도 검은색인데 시커멓게 하고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이 오토라이트 이거 의무화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 VDC가 의무가 되어 있잖아요. 운전석 에어백이랑. 제가 볼 때 오토라이트도 의무화 되어야 돼요. 진짜. 진짜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보면 라이트 크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라이트를 끄는 장치가 오토라이트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을 2스텝 이상으로 번거롭게 해놔야 돼. 그래야 저런 사람들이 안 생기지.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무조건 오토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무의식적으로 라이트 끄고 다니는 사람이 좀 적어지지. 본인이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지 켜고 다니는지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계시니 눈도 좋다. 아유 뭐 어두우면은 아유 왜 이렇게 어둠도 밝긴데 아직도 저 보세요. 저 불 끄고 오른쪽으로 통화하고 실내등 켜고 이상한 사람이네. 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저 시꺼먼 차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스를 넣고. 네, LPG 차가 뭐 디젤이나 확실히 뭐 가솔린에 비해서 저렴하긴 해요. 확실히 특히 이제 수동차 이 차는 가스차고 수동차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LPG 오토 차를 타야 되는 경우나 혹은 경차가 아닌 그냥 LPG 중형차나 다른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면 굳이 LPG 차를 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은 싸요. 근데 이제 수동 경차와 이제 LPG 조합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이 도로비도 세이브 시키고 유류비도 좀 세이브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일반 주행거리가 뭐 연 뭐 2만 킬로 진짜 많이 타도 3만 킬로면 좀 차이가 나겠다. 한 연 2만 킬로 정도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가솔린이 무조건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주 밤에 차들이 많네. 이제 집으로 가서 씻고 하루를 잘 마감하고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출발했고요. 시간은 8시 한 2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순천 차고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출근 시간 한창인데 차들이 역시 많네요. 저는 남해고속도로 타고 목적지까지 갈 겁니다. 아마 차는 막히진 않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차들이 좀 많긴 할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는 어제 저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좀 더 천천히 찾아보자 했는데 주중에 뭐 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주중에 이 차 구매를 마무리 짓고 싶으셔서 그냥 차를 봐달라. 차를 그러니까 세 대째 고객님께서는 지금 세 대째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큰 기대는 안 한다. 한데 이 차도 뭐 누유 부분 정비를 해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누유는 없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오늘로써 어찌되었건 결말을 내야죠. 진짜 깨끗한 상품성이 좋은 F10 528은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앞전에 봤던 마산에서 봤던 20만 킬로 넘은 거 그게 누유가 심했거든요. 차라리 그걸 차라리 사서 누유를 수리하고 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태가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누유가 너무 심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패스했는데 울산에 가서 저희가 다른 차를 봤을 때도 또 누유가 있고 그렇죠. 누유가 심한 건 아니었지만 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유 부분이 크랭크실이야. 크랭크 케이스 아무래도 수리비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다 보면 또 수리 범위가 넓어져요. 그냥 당연합니다. 뜯다 보면 이것도 이거 저것도 수리할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는 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패스를 했었던 거고 오늘 차는 진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든 결정은 구매자가 하는 것이죠. 고객님께서 결정하셨고요.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집 앞 편의점에서 2+1 이건 처음 먹어보는 커피인데 일단은 커피입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까? 네, 남해고속도로 진입했습니다. 이 막바지 출근 차량들이 많네요. 여기는 김해 진례 추천을 지나고 있고 좀 탄맛이 강하네. 그냥 네 그냥 뭐 그냥 쏘쏘합니다. 차라리 콘트라 베이스가 낫겠다. 제 취향에는 저는 마스터 블랙이 제일 낫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날씨가 어우 저 무서워 픽업 저게 언제 쭉 차야 지금 시옥이 저 다 나갔는지 차가 출렁출렁 하는데 저도 지금 이 차 시옥을 하체를 완전 털었는데 마운트 시옥 업서버 밑에 컨트롤 암 다 털었는데
차는 한 10만 정도 타면 하체 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쫀쫀한 하체가 주는 그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종에 관계없이 10만 정도 타면, 물론 차가 공차 중량이 가벼울수록 그 하체 수명이 좀 길다고 봐야 되겠죠.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아무래도 관절 부싱들이 받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짧을 것이고, 쫀쫀한 하체가 주는 이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아주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한 10만에 한 번씩 교체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저도 저 업무용으로 액센트를 타고 싶었는데 마땅한 차가 잘 없더라고요. 수동 메모리. 와,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뭐 꼭두 새벽에 막 다니니까 오늘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가네. 아, 지금 여기가 추돌 사고가 많이 나는 터널이거든요. 제 앞에 지금 볼보 덤프가 있고 제 뒤에도 지금 볼보 덤프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터널에 뭐 몇 중 추돌, 뭐 몇 명 사망, 모닝 스파크. 뭐 사실 이런 사고에서는 모닝 스파크뿐 아니겠죠. 옆에 있는 스타렉스도 끼면 뭐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매연 적어도 터널에는 화물차 1차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터널에서는. 왜냐면 터널에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대형 화물차는 자기들끼리 부딪히면 모르고, 자기들끼리 부딪혀도 위험한데, 이렇게 승용차와 너무 차량 덩치와 질량이 불공정하잖아요. 이거는 맞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질량이 너무 작고, 질량이 몇 퍼센트요? 진짜 뭐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물체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터널은 화물차 1차로 진입 금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터널은. 왜냐하면 터널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추돌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잦은 사고가 나는 데는 터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북창원 터널이라든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화물차들 1차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 때문에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앞차하고 지금 거리를 이렇게 뛰어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앞에 서면 제가 만약에 저 차 뒷공문에 바짝 붙여가다가 뒤에 추돌돼서 짜부 된단 말입니다. 짜부. 이게 목숨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뒤에서 막 하이빔 쏘고 막 빵빵거리고 하는 차들이 간혹 있거든요. 지금 요 뒤에 덤프 사장님은 그러지는 않으신데 웬만하면은 서로 지킬 건 좀 지켜왔으면 좋겠어. 아, 매연. 보세요, 지금 추월이 아니라 그냥 1차로 계속 1차로 지속 주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덤프가 아예 내리막이라서 그런가? 속도가 왜 80km 이상 나는 거지? 저렇게 밟고 가다가 갑자기 서면 차가 섭니까? 진짜 그런 점은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 또 뒤에 덤프 따라오네. 씨. 어쩔 수 없이 차라 차가는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함안, 경남 함안군 산인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으로는 뭐 어떤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든지 뭐 업무적으로 뭐 와볼 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저는 이제 남해 고속도로는 뭐 제가 어디 산에를 다니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남해 고속도로는 그 영암 경기장 뭐 갈 때 지나가죠. 지나가거나 혹은 뭐 출장 갈 때 가거나 뭐 그럴 때 말고는 이제 와볼 일이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여기 주변도 생각보다 동네가 큰데 저한테는 아 이게 또 못 보던 아파트도 생겼네? 또 저한테는 또 생소한 동네이기도 하네요. 이제 가끔씩 애들 어릴 때는 저기 진주수목원이 여기 있거든요. 가다 보면 어디서 내렸더라? 진성아이시에서 내렸던가? 아무튼 진주수목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거기 애들 데리고 올 때 몇 번 오고 뭐 그 외에는 뭐 사실 이쪽으로 와볼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죠. 아까 문득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아 참 여기도 참 동네가 큰데 하만 IC, 군복 IC, 뭐 장지 IC, 지수, 진성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경상도 사람인 저도 굉장히 생소한 곳입니다. 진주가 유명하죠. 아무튼 경남에서는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가 사실상 광역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차 많다 보세요. 와 그죠? 그간의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 묶여있던 그 물동량이 한 번에 확 하고 터져 있는 느낌입니다. 고속도로가 빽빽하네. 뭐 네,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문산휴게소고요. 여기도 EPC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운전 진짜 잘하는 분이 운전 진짜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근무하십니다. 이름을 차마 밝히지 못하겠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출장 가다가 네 진주 제가 참 기회가 되면 살고 싶은 동네인데 그럴 기회가 없어. 저기 앞에 차가 무슨 차야 저거? 베르나 스포티? 맞나? 한번 보자. 베르나 스포티 그거 아닌데? 베르나 아 도요다 놀래라. 무슨 차야 저거? 사이즈 스컷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키 자국이 딱딱딱딱 아무튼 근데 좌핸들이네요. 우핸들이 아니고 그럼 유럽 수출 차종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사천 IC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진주하고 사천은 붙었으니까 직진하면 순천이고요. 여기는 이제 경상도의 끝자락이죠.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해놓았고 대략 10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무슨 토목공사를 한창 하고 있네. 뭐 만드는 거지? 경남항공산단 국가산업단지 그쵸? 아 뭐 이쪽으로는 다 항공산업단지 그러니까 항공산업 업체들 막 들어올 거고 그죠? 많은 변화가 있군요 이쪽도. 네 저 앞에 섬진강교가 있습니다. 섬진강에 뭐 이것저것 뭐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광 저기 섬진강을 넘으면 전라도일 겁니다. 전라남도 그렇죠. 이게 강이 굉장히 커요. 섬진강이 저는 섬진강에서 들러서 화장실을 들렀다 갈 생각입니다. 이제 한 30km 정도 남았습니다.
저 앞에 뭐 드럼통이 세 개가 있네요. 처음에 고무다라인 줄 알았네. 고무다라이가 아니네. 네, 이제 200m 앞에 휴게소 들어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이 그래서 큽니다. 여기 버스 휴게소이기도 하죠. 저기 광주 갈 때 여기 들렀다 가는데 버스가 휴게소에. 어디 빈자리가 있을까? 빈자리가 없네. 여기 있네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상 캡처를 안 했군요. 오늘 차 소개를. 오늘 차는 F10 58이고 실키 6 모델입니다. 차고지 가서 제가 차량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까? 네, 지금 잠깐 할게요. 저기 EV6가 하고 있군요. 자, 오늘 볼 차를 소개시켜 드리면, 네, 오늘 볼 차는요, 2011년 1월에 출고된 차고, 주행거리는 10만 8천 키로, 판매가격은 1,4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보면 앞펜더가 교환이 있고요. 나머지 뭐 특히 이력은 없어요. 뭐 누유나 뭐 이런 건 없고, 보험 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 3회, 그 다음에 1대 차주분이 3년, 2대 차주분이 2년, 그리고 3대 차주분이 6년, 7년 정도 탔습니다. 보험이력은 한 번 있는데 430만원입니다. 부품 250, 공임 60, 도장은 110만원.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좌우로 수리는 보입니다. 수리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예요.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스펙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잠바카바 누유 부분을 수리해 놨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고객님께서 이 차로 정하셨습니다. 제가 뭐 많은 의견을 드렸어요. 차에, 이 차에 대해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 와 여기 논이 너무 푸르다. 저는 고객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정보 혹은 저의 의견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고객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의 뭐 외장이나 스펙에 비해서 조금 비싸 보이긴 해요. 그리고 보험 이력을 공개를 안 해놨어. 왜 공개를 안 해놨을까요? 뭐 보험 이력 뭐 대단한 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알 수 없죠. 이것도 습성이더라고요. 판매자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보험이력 공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 심리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여기는 저도 어딘지 모르는 진월이라고 하는 곳이 없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농촌 지역인데 평야가 쫙, 아주 큰 평야는 아니지만 평야가 쫙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물을 한창 태워놨네. 네, 이제 여기서 빠집니다. 앞에 순천 IC가 있고요. 여기는 순천의 변두리 쉐어, 아, 지금 아파트가 보이고 하는 건 변두리도 아니구만. 보통 이제 중고차 단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외곽에 있으니까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혹은 외곽에 있었는데 도심이 커지면서, 보통 도심이 커진다는 의미는 보통 이제 아파트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커지니까, 그래서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게 신도시 옆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순천입니다. 순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 화물차 사장님도 뭐 짐 실으러 가시나 보네. 차가 괜찮네. 큰 헤어팬 구간을 지나고 순천. 여기는 뭐 시골 마을이고 저쪽은 순천 시내고 그러네요. 저쪽으로 가네. 여기 돌아서 순천입니다. 이게 뭐야? 윤호 삼성자동차 순천 사업소. 오. 근데 조그만하네 사업소가. 네, 2.5km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여긴 LPG. 아, 여기 중고차 단지가 있네. 여긴 전 처음 와봤어요. 여기 가는 매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또 BMW 매장이 있고, 여기 뭐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나봐요. 한국도로공사. 아, 여기 크다, 도로공사. 저 여기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굉장히 생소하네요. 직진하면 주암이라고? 가면 여기서 직진하면 광주까지 가겠네요? 여기 좌회전. 네,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면 저 끝머리 어디 있는가 봅니다. 아, 여기 신호 건너서 가는군요. 아무튼 뭐랄까 좀 처음 와보는 곳이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차 좀 좋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아무튼 이런 곳은 장점은 차 보기가 좋다는 거죠.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다. 리프트는 있으려나? 왜 안 가? 왼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어. 분위기가 약간 저번에 평택 갔을 때 여기 논이 있네? 약간 그런 분위기. 절로 들어갔어도 됐었구나. 여기다 주차를 해야 되나? 일단 가볼게요. 뭐야,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아, 맞나? 뭐 이상한데? 이거 굴다리가 아닌데? 아이씨, 잘못 왔다.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보! 여기 뒤쪽에, 매매 상사 뒤쪽에 저기 정비소가 있네요. 근데 뭐 거래를 하는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만들었구나. 어디가 있구야 도대체. 저기 좌회전해야 되는군요. 도대체 어디가 있구지? 아 여기가 있군가? 그러네. 여기 주차해도 되나? 일단 주차해 보겠습니다. 차 빼라면 차 빼면 되지 뭐. 네, 일단 차 앞으로 가시죠. 네. 여기 입구는 아니구나. 입구가 다른 데가 있나 봐요. 그냥 뒷구멍이네, 뒷구멍. 가보겠습니다. 야, 뭐 산자락에 아주 그냥 잘 만들어놨네. 입구가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뭐 차 보기는 좋은데고. 아.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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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하, 차가, 사장님이 좀, 나이가 비교적 좀 젊어 보이시네요. 목소리를 봤을 때. 차가 어떨랑가? 아이고, 포드 익스플로러네.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소리가 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아, 원래라. 리프트는 안 된다고. 이 수건은 또 여기 왜 넣어놨어? 이 안에 수건은 또 왜 넣어놨지? 이 안에 수건이 들어있는데. 이거 뭐야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네. 지금 에어컨을 시동을 자기들이 걸어놨거든요. 에어컨이 안 나와. 야, 뜨신 바람이 나오는데.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씨. 보세요. 지금 제가 건든 게 아니고, 건든 건 방금 풍량밖에 없어. 에어컨이 안 나와. 씨. 리프트도 안 된다고, 이것도 보세요. 와, 진짜, 씨. 별로다, 별로야. 아. 이 차 지금 에어컨에 문제가 있네. 이빨도 안 없고, 저 조절하는 거 없어. 와, 진짜. 차가 지금 1400 얼마짜리인데. 여기도 보세요. 차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와, 진짜. 와, 완전 별로네. 와, 이 차 너무 별로다. 이 벽화 보세요. 벽화 너무 심하고, 여기. 물도 다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때 보세요, 때. 차를, 아예, 세차 같은 거 안 하고 탔어. 범버, 앞뒤 범버 당연히 수리 있고. 기스. 보이시나 모르겠네. 기스. 눈코. 아, 먼지 때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차 너무 험하다.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백화. 자, 이 두 파는 소리가 있고, 흰색이. 흰색이 확 보이네. 뭐지, 이거? 이 테이핑을. 마스킹을 한, 마스킹 테이프 같은데. 그래서 떼가 보세요, 떼.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에어컨에 제가 그 와서 계속 켜놨거든요? 에어컨이 아예 완전 갔어. 지금 맥스 에어컨 해놓은 지 한 10분 넘었는데.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의식이. 차는 굳이 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차 너무 험하다. 진짜 너무 험하다. 아. 이상코드는 없는데. 아, 탔네요. 아. 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차는 저라면 600만원이라고 해도 저는 안 삽니다. 반 가격이 아니라 400만원에 줄게 하면 저 안 삽니다. 저런 차. 차가 일단 뭐 외장부터 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어컨도 안 돼. 그 다음에 탄내가 엄청 올라옵니다. 물론 저게 과거에 누였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품화. 그 아까 때꼬작물 보셨죠? 먼지. 하, 저거는 뭐 가격을 떠나서 상품에, 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자체가 없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으네요. 아, 진짜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납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뭐 당연히 저런 차는 안 사야 되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사진이나 영상은 실제보다 깨끗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진이나 영상은 실제보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냥 첫인상,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 뭐 다른 거 떠나서 시동을 팍 걸어놔서 이제 수온이 엄청 후끈후끈해질 정도로 수온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또 에어컨도 맥스로 틀어놨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와. 히터가, 근데 저 히터, 처음에 히터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뭐 미지근한 바람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아까 온도계로 제가 측정해보니까 40몇 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리고 구석구석에 먼지와 그 떼꼬작물, 휠에 그 떼꼬작물 보셨죠? 그러니까 이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셨는지. 그냥 판매자분도 마찬가지야. 차 매입한 차, 에어컨이 자살해. 그것도 겨울도 아니고 여름에 파는데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저기 뭐야, 판매 글에는 막 수리 다 해놨다고 막 어필을 막 해놨었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웬만하면 비판을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제가 추천한 기회를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를 떠나서. 네, 방금 고객님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엄청 상심하시네요. 당연히 상심하시겠죠. 아,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지 말아야 될 차를 안 사게 하는 게 저의 임무니까 마음이 안 좋지만 있는 대로 말씀을 냉정하게 드려야 되는. 참, 아, 진짜, 어휴, 화가 나네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